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현장 상담을 나갔다 오는 길에 너무 멋진 장면을 발견을 해서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뒤에 보이시는 그 열려목인데요. 열려목은 그 미류나무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수관폭이 아주 좁습니다. 불과 1m 이내에서 다 올라가게 되는데요. 아무리 큰 나무라도 수간폭이 1m 이상 벗어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뒷면에 보이시는 녀석인데요.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. 주택 들어가는 진입로인데, 진출입로인데, 열려목을 가지고, 열려목은 그 목질이 아주 단단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휘기가 쉽지가 않은데, 저는 조형물을 활용한 줄 알았더니 조형물이 아니네요. 그냥 나무를 그대로, 수목을 그대로 활용해서, 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. 저는 조형물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얘가 이제 모수인데요. 모수는 한 6m 정도 나오겠네요. 한 5, 6m 되는데, 이렇게 직간으로 지붕을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어요. 직간으로. 얘는 특성이 이렇게 직간으로 올라갑니다. 직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폭이, 수간폭이 아주 좁습니다. 1m 이상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요. 이렇게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한번 보겠는데, 저 안쪽에도 여기 이제 해양목으로 양쪽으로 배치를 했고, 그러지만 이제 바닥은 이제 그 야자 매트를 깔았어요. 한 1.2m 정도 되겠네요. 폭이. 해양목이 오래됐네요. 보니까 보리수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엮어서 안쪽에도 이렇게 아치형을 만드셨어요. 아주 보기 좋네요. 얘가 야자, 이게 지금 목질이 단단한데 이게 좀 제법 굵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휘었습니다. 아치를 만드셨는데 요게 참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. 이렇게 좀 창의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하셔서 정원에 진출입로에 이런 그 모양도 참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한번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 집도 아담하고 아주 전원주택으로서는 아주 정말 멋지게 잘 갖고 놓으셨네요. 아주 손이 아주 많이 간 나무인데 저쪽에는 지금 미스킴 라일락이 군식으로 심으셔서 이제 곧 꽃을 피울 것 같고요. 정원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고 텃밭도 아주 관리를 확실하게 하십니다. 이 잡초 안 나도록 매트를 다 깔아 놓으셨네요. 저도 여기서 좀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가네요. 저라면은 저 모수를 잘라버리고 아치에 올라간 아이들을 위주로 키우고 싶어요. 그래서 저도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농원에도 많이 열려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네요. 그리고 저 여기는 이제 앞에 있는 애가 왕벚나무인데 왕벚나무는 가급적이면은 저라면 없앨 것 같습니다. 다른 데로 옮길 것 같고요. 왕벚나무를 양쪽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모수가 조금 스카이라인이 조금 좀 언밸런스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,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.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그 아치의 그 가지들을 잘 활용해서 양쪽의 모수는 제거를 하고 아치에 있는 아이들을 좀 신경을 써주면 더 멋있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은 열려목 활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